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뮤지션에게 더욱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팬더는 1962년 쇼스케일의 재규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팬더의 모든 기타 모델 중 가장 풍부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고가 상위 라인이었던 재규어는 언더그라운드 기타 히어로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서프뮤직, 펑크록, 얼터너티브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와 쉑트에서 출시하는 재규어 모델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바디의 형태만 동일하고 기능과 사운드, 픽업 등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두 브랜드의 재규어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주를 해본 은총씨가 느낀 점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재규어 포페로, 쉑트 재팬 AR06 포페로, 팬더 멕시코 핑테라 식티스, 재규어 모디파이 험험. 비슷한 가격대와 비슷한 픽업 구성을 생각해 기타를 선정하였습니다. 은총씨 연주를 들어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뭐 브랜드를 떠나서 이 쉐터와 이 팬더의 재규어는 완전히 다른 기타다. 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쉐터의 특징이 이제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더의 오리지널 쉐입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쉐터가 팬더랑 좀 달리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빈티지 스타일의 기타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불편함들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쉐익터만의 철학을 더하면서 조금 더 진보된 그리고 연주자 친화적인 그런 기타들을 생산해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제규어 같은 경우도 원래 성격상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기타인데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은 일부 살려가면서도 굉장히 진보된 사운드 그리고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두 브랜드의 이 제규어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낀 점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에 쳤던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규어의 감성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뭐 제규어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섹터나 그 이후에 이제 모디파이의 네. 홈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규어의 맛을 느낄 수는 없다. 뭐 그냥 전혀 다른 기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팬더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홈홈이 박혀 있다 보니까 출력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나오고요.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픽업 셀렉팅 하는 부분이 이 아무래도 이제 버튼식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나 제가 해보니까 뭐 물론 딸깍 이거보단 느리겠지만 이제 이 손가락 세 개로 이제 감각적으로 되면 금방금방 또 표현하는 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소리도 뭐 힘이 되게 좋죠. 힘도 좋고 일단은 사실 그첫 번째 멕시코 모델보다는 확실히 플레이 컨디션은 훨씬 더좀 좋았던 것 같아요. 플레이하기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첫 번째 모델이 좀더 제규어적으로 잡고 가다 보니까 좀아그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되게 선망하는 뮤지션이 있다거나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모양을 봤다거나 이래서 좀 제규어를 처음에 잡으시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좀 약간 생각보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모디파이 세 번째 이제 험한 모델이 훨씬 더좀 접근성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팬더는 그렇다 했을 때이 섹터는 그러면 과연 제규어라고 볼수 있나라는 게좀 봐야 될것 같은데 뭐 기어 타임즈에서도 리뷰를 했습니다만 그냥 제규어의 형태와 제규어의 그 사운드 속성을 지닌 그냥 쉑터 기타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제규어적인 느낌은 전혀 없고 뭐 굉장히 뭐 지금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네. 현대적이고 픽업조합이 되게 특이하죠. 그냥 싱글 이제 프론트 하나랑 리어에 험버커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색깔 조합이지만 결국에 이 저기 쉑터에 이제 몬스터 픽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쉑터 톤이 그냥 나온다. 그냥 쉑터의 사운드가 나오는 거로 보셔야지 이게 뭐 쉑터만의 제규어가 뭔가 색다른 게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쉑터가 제규어를 만들어서 쉑터다운 제규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쉑터는 그냥 쉑터 나왔다. 뭐 여러분들이 뭐 빈티지한 사운드를 생각하시고 쉑터 제규어를 접근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멕시코 플레이어 제규어 포페로랑 이 AR06 포페로, 쉑터의 AR06 포페로 같은 경우는 사양은 조금 비슷해요. 그 뭐냐면은 싱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페로 지판을 사용했다라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사운드는 완전히 다른 기타였고요. 그리고 팬더 멕시코 빈테라 60th 제규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 쉑터 재팬 AR06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세대 다 굉장히 다른 매력을 너무 들려주었다. 다르죠. 쉐입만, 바디 모양만 제규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아무래도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쉑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더 모던한 스타일의 사운드가 연출이 됐다. 그래서 평소에 제규어 바디를 좋아하지만 제규어의 빈티지하고 약간 좀 그르렁대는 덜 정돈된 듯한 사운드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쉑터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협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